네, 아, 빅 히트라는 책이 오늘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보통 2020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한 연말까지 많이 팔리고 연초에 조금 주춤한 반면에 이 빅 히트라는 책은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교보문고 3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빅 히트 다섯 가지 키워드로 올해의 경제를 또 올해의 부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안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도 사실 이제 요즘에 저희가 유튜브 팟캐스트 같이 하면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조금 유튜브에도 참 신경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팟캐스트가 저희 또 가장 고향이죠, 고향. 네, 고향이고 오래된 팬분들이 가장 많이 계신 곳이고 네, 그래서 그분들 즐거워하실 만한 컨텐츠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의 대중국 관세 뭐 유지라든지 아니면 환율 조약국 해제에 중국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 등등을 또 저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벤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말쯤에 한번 연말인가 뭐 한 11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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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피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자, 우리 박상현 위원님 어떻게 지금 중국이 그 환율 조작국 해제에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느낌입니까? 뭐 좋아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뭐 그 뭐 이 협상 과정에서 뭐 기술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그러한 환율 조작국을 사실 지정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예, 예, 뭐 그거였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제가 됐다고 해서 뭐 중국 쪽 입장에서 크게 뭐 반가워해야 될 이유 자체도 사실은 아, 지정했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본 게 없으니 해제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째 지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부당하다고 예. 좀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 고맙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뭐 별로 네. 효과가 있고 없고 떠나서 예. 중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사실은. 그 증시는 많이 좀 시장은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뭐 환율 조작국 해제 자체가 사실은 뭐 시장이 반겼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다른 것들. 예, 뭐 결국 이제 뭐 협상이 뭐 15일 또 뭐 일부에서 뭐 또 안 되느니 뭐 하는 뭐 사실은 뭐 번역 문제 갖고도 사실은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는 뭐 상황에서 사실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 해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협상 자체가 원만하게 그 서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준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여하튼 중국이 조금 안정 화를 찾는 분위기 속 특히 위안화가 뭐 이전에 예, 강세 상당 부분 강세였던 부분에서 뭐 시장이 그러한 부분을 사실 좀 초점을 맞다였던 것 같고 뭐 진영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사실 못.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를 해제하는 게 뭐 중국에 대한 선물이냐? 예. 아니면 무언가 그 이번에 합의문이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그치. 그 합의문이 텍스트가 굉장히 두껍다고 그러는데 그 합의문에 환율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무언가 합의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상응하려면 예. 환율 조작국 자체를 유지하면 이 합의문 자체가 서로 그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게 환율에 대한 무슨 개선 조치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게 담겨 있을 거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뭐 이번 합의문이 오늘 이제 뭐 발표가 되긴 하겠는데, 예, 예. 근데 사실 그 10월 초에 뭐 합의했을 때 사실 무역 대표부에서 뭐 몇 가지 이제 그 합의의 큰 틀을 이제 보여줬을 때 사실 환율 문제가 사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들어가 있죠. 예, 예. 경쟁적 환율을 뭐 조화를 맞는다라는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중국이 그러한 스텝과는 뭐 절상기조겠죠. 절상기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애물이 또 될 수 있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예. 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는 뭐 이행을 안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또 그것을 뭐
서명자 그러니까 합의문 자체를 이제 완전히 다시 스탑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미 강제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행 장치라고죠. 뭐 그러한 것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환율 조작국 자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고 좀 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네. 오늘 새벽과 네. 이제 그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장중에 이제 그 미국에서 발표된 게 어쨌든 10개월 동안 네. 예,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이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검토 기간이라고 네. 하니까 네. 그 동안에 우리는 액션 안 하고 지켜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양쪽이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곤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조건이면은 그걸 뭘 얻어낸 거냐. 원래 이제 원래 중국에서 뭐 관세 원상복귀를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만약에 관세 원상복귀라면 중국 중에서 상당한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미국은 그동안 뭘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관세가 원상복귀 안 된다라는 건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이게 뭔 국가 이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발표가 어제 있었단 네. 말이에요. 현지 시각으로 네. 오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사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불만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제 예.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만약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라는 거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 거의 완전히 타결됐다는 의미 미국 측 뭐 옆에서 저희가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뭐 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 쪽 입장에서. 예, 중국 쪽 입장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핵심 이제 수출 제품인 이제 IT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사실은 12월 15일 날 관세를 매길 뻔하다가 이제 그걸 예,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1단계 합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든가 나머지 지금 기존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 제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피해는 있긴 하겠지만 뭐 그것이 그 중국 수출이라든지 또 제조업 자체 아주 치명적인 정도의 영향을 미칠 품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수용에 가고 이제 1단계 좀 봉합을 한 것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 뭐 12월 달에 첨단 제품이라는데 사실 12월 달에 첨단 제품은 아니고 12월 달은 사실은 굉장히 소비재들. 예, 거기에 이제 뭐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이제 들어가, 예,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그때도 아, 이게 중국 빠지려고 낮추는 거냐 뭐 연말 네. 쇼핑 시즌 그리고 네. 정말로 미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부담을 주는 품목들이 그때 그쵸, 대부분 예.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그건 예. 미국을 위한 예, 그 조치지 않냐 뭐 이런 예. 해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관세를 매겼을 때 올 수 있는 충격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출의 상당 부분 대미 수출의 상당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소비재 또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IT 제품이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타격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양측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좀 합의를 하는 거로 일단은 이번에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제 조치에 1등 공시 팀쿡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애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뭐 5G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체 수요 자체가 이제 일어날 시기가 사실 올해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로 간에 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어떤 합의점을 좀 찾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이제 중국에서 뭐 많이 잘 팔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까 혹시? 예, 올해 뭐 중국이 어차피 5G 관련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보급률 사실상 보면 뭐 작년에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올해 보급률 첫 해로 사실 들어가는 이러한 네.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중국의 뭐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상당히 뭐 감소세를 좀 보였는데 올해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상당 부분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특히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다가 좀 뉴스 하나 본 게 조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내년 말에 뭐 2조 달러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지금 1조 한 3천 4천 정도 되는데 2조 달러요? 예, 뭐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5G 관련돼서 2조 달러 2,300조 2,300조 그렇죠. 우리나라 GDP보다도 넘는 규모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러한 5G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실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5G와 관련된 스마트폰 대체 수요가 사실 폭격화된다라고 하면 예. 상당 부분 그 효과 자체는 사실 클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5G는 통신사가
돈이 올라야지 핸드폰 파는 데가 왜 돈이 오릅니까? 아, 핸드폰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5G 폰으로 네, 바꿔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저 애플이 저 중국 시장에서 막 뭐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걸림돌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당분간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3에서도 중국 주식 A주의 어떤 외국인 매수가 몰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중국에서 어디 투자할 거냐 했을 때 중국의 5G에다가 투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KMW 비롯해서 네. 국내 5G 대장주들이 이제 한국은 끝나고 이게 중국 가고 미국 네. 가고 유럽 가면서 매출이 이제 축축축축 더 늘어날 거다라는 우리 생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네.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한국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장비 부품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 정부에서 그럼 자국 거 쓰라고 할 거예요. 왜냐? 통신이 인프라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 거 쓸 거냐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통신 인프라는 게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러면 한국 기업하고 경쟁하거나 한국 기업이 안 하고 있는 그런 통신 장비 5G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들 이런 거는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뻔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5G 기업으로 좀 갈까요, 제가? 뭐 제가 뭐 업종 애널리스트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좀 제가 네. 그 이번에 올해 중국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그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을 사실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디지털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네. 중국 자체가 뭐 작년 뭐 반도체 굴기를 뭐 반도체 굴기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 굴기를 한다. 뭐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IT 관련 뭐 디지털 관련해서 정책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 그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타격을 받았다는 한 해였다라고 네. 하면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좀 완화가 되는 이러한 국면에서 중국이 나가야 될 방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약관화한 결국 뭐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쪽으로 전환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쪽에서 보면 아까 말한 5G 투자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속도들 자체 중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투자 자체가 상당 부분 가속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련 뭐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일부 받을 수 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가 워낙 사실은 주가가 좋은데 예. 뭐 그러한 것들 자체가 올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금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예 말씀하시죠. 예 오늘도 아침 새벽에 제가 블룸버그 저 TV를 이제 보다 나왔는데 네. 거기에 이제 뭐 대체로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해요. 5G가 분명히 열린다. 그러면 뭐 사실 미국도 지금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5G의 최종적인 수혜 그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아침에 보고 나는 그건 뭐 명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그 한참 뭐 중국 지방 정부 뭐 부채 뭐 이러면서 또 지방 뭐 은행들 망했다. 중국 이제 대 망함에 이제 서국이 울렸다 뭐 등등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이제 쏙 들어간 겁니까? 뭐 잠재적인 위험은 분명히 있죠. 근데 네. 뭐 여전히 중국 정부도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계속 뭐 그 딜레버링 그러니까 부채 축소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유동성 위기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얘기를 하면 공적자금도 사실 좀 일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은행의 그 유동성을 받는 은행들 자체가 뭐 대형 은행이라기보다는 지방에 사실은 조그만 중소기업 우리나라 뭐 로 비교하면 이전에 우리나라 뭐 지방 저축은행 사태와 네. 비슷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공격적인 어떤 유동성 위기로 사실은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채 리스크 자체가 결국 터지려고 한다면 뭔가 트리거 그러니까 뭐 격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격발 장치라는 건 결국 금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낮은 금리 하에서는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이렇게 뭐 위안화가 사실 이렇게 절상이 되고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사실 해석할 그렇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위안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은 사실은 뭐 자금들이 결국 안 들어오면서 또 있는 자금마저도 사실은 이탈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텐데 뭐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뭐 위험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번에 미중 무역 갈등 합의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환율 절상이 사실은 뭐 주된 저희가 뭐 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또 하나 부분은 그 환율 절상과 관련돼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이제 미국 요구로 열기 시작을 했다는 거 더 확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자체는 결국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자금들 자체가 중국 자본시장으로 계속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 뭐 특히 이제 채권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당분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는 조금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협상 과정에서 사실 중국 주식 많이 싸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8월 달 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점을 찍고 그러면서 MSCI 비중은 확대되고 미국은 또 환율에 대한 뭐 어떤 그 조항을 넣어놨을 거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월가의 자본 입장에서는 비교적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싸게 바겐 헌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게 싫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비싸게 팔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외국인들이 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면 네. 중국 주식의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왜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그건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저 위원님은 중국 쪽에 더 괜찮은 희망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중국이에요. 예, 작년에는 중국이 리스크였다고 하면 올해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아,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네. 뭐 말씀하신 이중 무역 갈등 완화로 인해서 뭐 당연히 이제 대미 수출이 회복이 되겠죠. 뭐 회복 과정 속에서 결국은 뭐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부양책도 계속해서 사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돈도 풀고 있고 또 하나 올해 연초에 두드러진 게 사실 지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뭐 사실 지방 정부 부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지방 정부들이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중에 이제 특수채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특수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후 그걸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데 올 1월 달에 지금 특수채 발행 자체가 예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요? 네.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돈을 푼다고 봐야겠죠. 결국 네. 그것이 이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갈 네.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 투자 자체가 올 최소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저께 브룸버그 기사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정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또 무역 문제 또 고정 투자 문제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 부분 네. 올해 돋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세 가지 거기에 이제 환율까지 사실 절상이 된다는 거는 네. 여하튼 내수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부양이 될 수 있는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거죠? 예, 좋아진다는 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올해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다시 뭐 재발한다라고 하면 뭐 네. 얘기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대선 이전까지 일단 봉합을 시켜놓고 간다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가 올해 사실은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사실 뭐 올해 6%도 깨지고 뭐 5.5% 가는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지만 최소 6% 언저리에서 성장률은 사실 지지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의 질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전에 봤던 중국과는 또 다른 어떤 뭐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네.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아주 뭐 저 고수들이야 뭐 좀 제외하고 저 같은 하수부터 약간 뭐 중수 정도 되는 분들이 중국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치면 괜찮다고 본다면 네,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지수에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 몇몇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어려우니까 사실 뭐 지수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 전체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지수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기업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기업을 고르기 어려운데. 네. 사실 뭐 제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뭐 이 기업이다 저기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기업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증권사에서 각종 리포트들이 중국 관련 기업들 리포트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권하드리고 싶은 게 결국 중국이 갈 수 있는 큰 그림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최근엔 분위기 자체가 뭐 디지털 IT 이러한 쪽이니까 네네네. 그러한 쪽에서 조금 유망한 기업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심정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뭐 선별적으로서 뭐 단기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사실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우량한 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싶으신 분은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을 투자를 권하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신 분은 오히려 지수 쪽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아니면 뭐 ETF 같은 것들을 예, 본인이 선호하는 섹터 예를 들면 중국 5G. 기업인데 5G라든지 네, 뭐 IT 섹터만 모아놓은 ETF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이제 뭐 투자를 해놓고서 네.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국은 이렇게 정부랑 연계된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부 거의 정부 것 같은 회사들. 그렇죠. 국유 기업이죠. 네. 대부분의 대기업이 국유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 망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는데. 근데 요새는 뭐 사실 근데 일부 디폴트 나는 기업들이 일부 또 국유 기업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꼭 국유 기업이 뭐 망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사실 중국이 부채 문제를 이제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일부 이제 뭐 정부 돈이 들어간 부분도 네네네. 약간 디폴트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형 기업이야 뭐 우리가 대마불사 얘기하지만 뭐 그런 기업이야 망하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기업들 그게 정부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업 자체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드리긴 사실 좀 어려운 그리고 좀 요즘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약간 좀 뭐 살펴보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재무제표 다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죠. 재무제표 없는 상장 기업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다트 같은 게. 근데 이제 그 회계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회계 네.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뭐 우리하고는 좀 격차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기업들 아까 말씀 국유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좀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 대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성에 있는 뭐 이런 데들은 사실 그대로만 좀 어렵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미중 무역 합의가 뭐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사인업이 그냥 될 것 같긴 하죠. 예. 예. 뭐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얘기도 어떻게 보면 합의가 돼 있으니까 얘기가 됐을 거고 그러면 정식으로 사인업이 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료의 소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냐면 우리 그 네이밍도 오늘 그렇게 했거든. 1차 미중 무역 합의 갈등의 종결이냐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냐 이게 이제 근데 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랠리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연말 연초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뭐 네. 지금 합의 서명 자체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되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조금 관심이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뭐 수출 어저께 사실 어제 수출 동향이 예상보다 12월도 좋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흐름 자체가 뭐 연초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사실 작년에 워낙 상대적으로 가장 퍼포먼스가 저조했던 부분이 뭐 여하튼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문제도 있었고 뭐 일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이 사실 안 됐던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 초에 사실은 뭐 1월 10일까지 수출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로 이제 중국으로 수출이 나가느냐 특히 그것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우리가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복원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 복원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상당 부분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인 집합체 자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로 사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 뭐 1월, 2월, 그러니까 뭐 1월은 사실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1, 2월 수출 자체가 결국 상당 부분 회복이 되고 특히 대중국 수출에서의 어떤 그 상당 좋은 어떤 변화 성과 뭐 어떻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좋아진다라고 하면 조금 주식시장 자체는 상승 돌림 자체를 더 뭐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사실은 뭐 10월 10일까지는 뭐 마이너스입니다만 지난달에 다시 플러스 반전을 하고 계속 두 자릿수 수출던 게 플러스 반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두면서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제일 저조했던 한국 시장이 오히려 글로벌 평균을 좀 오버하는 비타하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홍콩 문제는 이제 잠잠해진 겁니까? 뭐 그것도 계속 뭐 잠잠해지기보다는 그냥 뭐 소강 국면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최악의 국면은 사실은 좀 벗어나는 게 이제 군투입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무력 진압 얘기들은 조금은 좀 잠잠해졌기 들어갔으니까. 때문에. 그렇지만 뭐 사실 지금 모든 불확실성 리스크 자체가 뭔가 해소된 건 없고 다 그냥 좀 소강 국면에 간 이러한 상태로 됐고 또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2월 달부터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2월부터? 예, 그래서 뭐 민주당 후보 이제 지명을 위한 주별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또 민주당에서 누가 또 이제 부상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 뭐 이겼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조금 불확실성 자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뭘 한 해도 사실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 이제 그렇죠. 지속이 되는데 그게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바꿔가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자, 대략 중국에 대한 전망은 오늘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